미국은 북한이 처음 발사한 화성 14형이 처음 본 신형 ICBM급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미국도 테러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남가주 지역 테러 발생 대비 도상훈련 안전 간담회를 갖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베를린에 안착해 독일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처음 발사한 화성 14형이 처음 본 신형 ICBM급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야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초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처음 본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판단되자 미국이 군사력 사용 불사 등 초강경 경고장을 국제사회에 내놓았습니다. 한미일의 요구로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도 북한을 저지하지 못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니켈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 미국은 해야 한다면 군사력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며 아직도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수년간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왔으나 억제시키지 못했다면서 보다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다른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교육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교육을 허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세컨드리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중국의 대북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교역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중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해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에 채택된 고강도 대북 제재인 2270호와 2321호 결의에 이은 초강력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미국도 테러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남가주 지역 테러 발생 대비 도상훈련 안전 간담회를 갖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등에서 연이어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와 폭탄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테러 발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지진 대비 태세 훈련을 실시한 이후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가 남가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테러 발생 대비 도상 훈련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실제로 재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에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총영사관은 현장에 가는 것을 가장 중시하면서 또 동포 사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러 발생 대비 도상 훈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CGV 영화관과 쇼핑몰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시됐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현장에 계신 우리 한인단체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좀 더 우리 한인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번 훈련에서 LA총영사관 측은 이계철 총영사를 현장지휘본부장으로 하고 상황팀과 언론팀, 지원팀으로 구성된 제1반과 현장팀과 병원팀, 동포팀으로 구성된 제2반, 그리고 한국에서 온 지원대응팀과 지역 한인회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테러들의 유형이 저기술, 저비용의 로우테크 공격과 테러 조직의 선동에 감화된 자생적 테러 공격으로 공연장과 시장, 공안 등 일상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해 일반인들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에 참석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단체들은 테러에 한인사회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한인사회 스스로가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닥터, 한인 닥터들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경찰에서 근무하는 한인 경찰들도 우리가 좀 파악해서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 사법당국은 관련국 총영사관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LA 총영사관 측은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한 다카 추방 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서류 미비 한인 청년들은 5년 동안 17,600여 명으로 여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다카 수혜자는 5년여 동안 158만 6,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을 거의 모두 폐기하고 있으나 서류 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한 다카 추방 유예 정책만은 유일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한인 청년들도 다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카 승인자들을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차와 연장이 각각 60여 명씩 모두 124만 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엘살바도르가 58,600명으로 2위, 과테말라 39,200여 명으로 3위, 온두라스 36,800명으로 4위, 페루가 19,300명으로 5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많은 국가들은 모두 중남미 지역입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지 시간 5일 베를린에 안착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독일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초청으로 이곳 한국 시간 5일 서울을 출발하여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도착 방문 첫 일정으로 해외 동포 챙기기에 나서며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 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도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방북 이틀째인 6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대응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한중 통화수합 후 만기 연장과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등의 의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독일 캐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저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글로벌 성장과 무역이라는 주제로 선도 발언을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소외된 국격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G20 정상들과 개별적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간 실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북가주 노스베이 지역의 교통 전광판이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문구로 채워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지난 2일 밤 나파 지역 도로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방 주의라고 적혀 있어야 할 전광판에 아시안 운전자 주의라고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통국의 전광판은 수년간 해커들의 타겟이 되어왔습니다. 지난해 세크라멘토 인근 딕손 지역 전광판에는 전방 공짜 매춘부, 지난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질라 공격 돌아가세요라는 사인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위원들이 앞으로 두 달 이내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9월쯤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니 델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당시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때 청바지계를 휩쓸었던 청바지 명품 브랜드 트루릴리전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LA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루릴리전은 주주인 캐피탈 파트너스와 채권단에 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출자 전환을 하기로 한 후 파산 보호 신청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트루릴리전의 최고 경영자 존 어메틴저는 현재 의료업계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결정은 조직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중점을 둔 전통적 의류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아메리칸 어페럴, 퀵실버, 청소년 의류체인 웨트실, 그리고 나스티갈 등의 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으며 최근 파파야, 바흐라흐 등의 업체들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향후 12에서 18개월 내 파산 위험에 노출된 미 의류업체가 22개의 업체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BB뱅크는 오늘 LA 한인타운 올림픽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올림픽가와 하버드 길이 교차하는 코너몰에 들어선 CBB뱅크 올림픽 지점은 3,000 스퀘어피트의 넓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입출근 업무를 맡은 텔러 라인과 단순 거래에서부터 상품 판매, 그리고 각종 재무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유니버설 뱅커 라인을 함께 배치한 하이브리드 컨셉의 인테리어로 모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점장은 26년 경력의 황영신 씨가 맡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이 다탄두로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려오는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갈라져서 쏟아진다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 14형 미사일의 실체, 오늘의 이슈입니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해서 또 성공했다라고 알려져서 참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미사일 화성 14형 네. 단탄두가 아니라 다탄두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국방정보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화성 14형 ICBM 이번에 발사된 그 미사일의 경우에는 액체 엔진 방식의 그 2단 미사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탄도의 수에 대해서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 국방정보 보고서가. 네. 그래서 이 언론이라고 한 이 탄도의 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탄도부, 그러니까 이 탄도의 맨 앞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미사일의 맨 윗부분이죠. 네. 맨 윗부분이 그 화성 13형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 끝이 뭉툭한 이런 형태여서 탑재 공간이 상대적으로 화성 14형보다 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탄도, 그러니까 탄도 하나만을 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발의 탄두가 실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화성 14형이 이번 ICBM 발사 시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다탄두 그 대륙간 네. 탄도 미사일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이게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을 네. 때 이 내려올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근데 끝머리가 좀 이제 다른 것보다 좀 뭉툭하다.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도 그 언노운이다.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다탄두라는 전제 하에 네. 여기가 이제 뭐 탄두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올 텐데 네. 그것도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온 탄두가 동시에 한 목표 지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 목표 지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탄두 방식의 미사일이 크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같은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탄두 미사일, 이것을 그 북한이 현재 이 보유한 그 미사일 로 추정하고 있고요. 화성 14형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을 쐈다. 다탄도 미사일인데 각기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 하나는 뭐 LA, 하나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네. 목표 지점 조금 전에 여러 개로 나뉠 수도 나뉠 있다. 나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MIRV라고 합니다. 네.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이렇게 해서 MIRV라고 하는데, 북한이 보유한 것은 다행히 MIRV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쏘아올리는 다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LA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모든 그 이 탄두가 LA 방향으로 향하는데 LA 쪽에 와서 각각 이래 이 LA에 와서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미사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또 우리가 결국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사드입니다. 네. 사드로 이제 미사일 요격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의견이 많죠. 많죠. 쉽지 않다. 쉽지 가능하다. 않죠. 뭐.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것이 고고도 요격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이 사드는 그 이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내지는 준장거리, 준중거리죠. 단거리 내지는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ICBM은 사실은 그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했던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애당초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사드가 이제 요격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준중거리 미사일인데, 이 다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는 꼭 장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나 준중거리도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소형화, 핵무기 소형화를 지금 거의 실현한 것으로 그렇게 군사 전문가들이나 다 보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도 한국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 보면 북한이
소형화에,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사드가 커버할 단거리나 준중거리도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굉장히 그 요격하기가 어려워진다. 단탄두여도 사실은 움직이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움직이는 미사일이 다탄두로 퍼지게 되면 그거 맞추는 건 더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은 무엇이냐? SM-3 이 태평양 해상에 있는 이지삼이 보유하고 있는 SM-3 그리고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요격 미사일이 GBI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대비한 요격 미사일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요격 미사일들도 다탄두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어렵고요.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이 일본과 함께 손을 잡고 요격 훈련을 실시했었는데 그 당시에 단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요격 훈련 실시했는데 그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40몇 퍼센트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격용이라고 하면 사드가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뭐 총을 쏴도 고정된 관역을 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움직이는 물체를 사실 총으로 쏴도 맞추기가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미사일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이 다탄두라는 이런 사실은 더더군다나 이 요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동식 차량에 싣고 발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식 차량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도 대안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도 요격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이름 그대로 고고도에서 높은 위치에 이제 미사일이 올라갔을 때 쏴서 격추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격은 한계가 있다. 예, 기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요격 미사일도 요격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쏘아 올린 미사일을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늘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겠다는 얘기 때문에 애당초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또 뭐 한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가장 확실한 것은 그렇다면은 북한이 쏠 것 같으면 먼저 공격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랬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건데 원점 타격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조건 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21세기에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북한을 감시하다가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 이거는 뭔가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 같은 그런 그 어느 정도 확실한 느낌이 든다 할 때 미리 선제 타격을 가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이 북한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핵무기 또 얼마나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고 실전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거든요. 대략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의 그런 그 힘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미사일이 고정된 발사대에서 고정된 기지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북한의 곳곳에 지금 산지에 있고 이것도 계속 뭐 이동식 그 발사대를 타고서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다 일거에 공격해서 제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반격을 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몇 대라도 뛰어 올린다고 한다면 그 뭐 피해는 엄청날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사실 장거리 미사일만 제압하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지만 한국 같은 경우 북한과 이웃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을 제압해도 북한이 갖고 있는 뭐 장사정포라든가 수많은 무기들을 몇 개만 쏴도 예 전부 다 일거에 무력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몇 개만 쏴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쉽지 않고 또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뭐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이나 또 미국 본토로 날아가서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폭격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어떤 실수가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에서 뭐 이렇게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북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가 다 방사능 피해 입을 맞습니다.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문제다. 특히 대책 마련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아마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 선제 공격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공격이 들어가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말씀해 주신 원점 타격은 무언가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을 때 발사하려고 하는 그 원점을 공격하는 건데 그 원점 타격의 원점이라는 것을 꼭 그 미사일 발사 지점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 수뇌부.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에 대한 뭐 암살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뇌부가 일거에 사라지면
사람으로 치면 갑자기 목이 잘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왕좌왕해서 결국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돌기도 하는데 설사 김정은 암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 군부라든가 이런 지도부가 누군가는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뭐 얌전하게 그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일지 네. 누구라도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지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는데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죠. 예,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어느 것 하나 100% 만족할 만한 이제 그런 그 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 북한이 ICBM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이 상황은 매우 네.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정은을 This guy라고 칭하면서 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정말 그런데 그는 그렇게밖에 올릴 말이 없었나요? 라고 되묻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 문구를 비슷하게 이용해서 제가 트위터에 올린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Do we have a better way to deal with that guy? That guy를 다룰 정말 좋은 대책은 우린 없는 걸까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